정윤이 최근 충격 근황.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월드스타 성룡과 열애설이 났던 배우 정윤이가 재조명됐다. 7월 23일 방송된 KBS2TV 연중 라이브에는 여배우 트로이카 1탄으로 영화 욕망을 통해 데뷔한 정윤이에 대해 파헤쳤다. 이날 리포터 김태진은 정윤이에 대해 범접할 수 없는 빼어난 미모 때문에 단군 이래 최고의 미녀라는 수식어까지 얻은 배우라고 설명했다. 한 영화감독은 정윤이는 어디에 카메라를 갖다 대도 완벽하다고 증언하기도 있다고. 그만큼 화려하면서도 고전미가 느껴지는 외모로 많은 이들의 극찬을 받았다.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이를 증명하듯 월드스타 성룡과 열애설이 불거진 바 있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래도록 사랑받았다. 김태진은 또 정윤이는 한재과 브랜드 광고 모델로 발탁됐는데 인형 같은 외모로 화제가 됐다. 2. 후 최고 TV 광고 스타에 등극했다. 고 덧붙였다. 정윤이는 데뷔 초 연기력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몸을 아끼지 않는 열연을 펼친 결과 제19회 대종상 시상식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 최고 영예를 누렸다. 2. 연중 정윤이 월드스타 성룡과 열애설 단군 이래 최고 미인. 연중 라이브에서는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여배우 정윤이가 월드스타 성룡과 열애설이 났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방송된 KBS2TV 연애정보 프로그램 연중 라이브에서는 여배우 트로이카 1탄으로 정윤이를 재조명했다. 이날 여배우 트로이카 중 정윤이는 범접할 수 없는 빼어난 미모 때문에 단군 이래 최고의 미녀라는 수식어까지 얻은 바 있다. 한 영화감독은 정윤이에 관해 어디에 카메라를 갖다 대도 완벽하다고 증언하시고 했다. 화려하면서 고전미가 느껴지는 정윤이는 세계적인 스타 성룡과도 열애설이 날 만큼 해외 연예계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3. 연중 라이브 정윤이 레전드 미모 오른쪽 화살표 박준영 하트 김지혜 러브하우스. 정윤이의 레전드 모습부터 스타들이 먹는 보양식 끝판왕이 공개된다. 23일 방송되는 KBS의 생방송 연중 라이브에서는 197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이끈 정윤이가 올타임 레전드에서 소환된다. 이어 무더위로 지친 체력을 보충해줄 보양식이 공개되는 차트를 달리는 여자와 최고 시청률 갱신 화제의 드라마 빨간 구두의 주인공 최명길 X 소희연을 만나본다. 개그맨 사호 부부 박준영 하트 김지혜의 러브하우스로 시청자들을 초대하는 연중 집들이와 레전드 가요가 환생하는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 가수 하이라이트까지 역대급 다양한 소식들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올타임 레전드에서는 각기 다른 매력으로 70년대를 풍미한 트로이카 3인방 정윤이, 장미희, 유지인을 조명한다. 이들 중 첫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은 단군 이래 최고 미녀로 불리는 정윤이. 성형외과 의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만큼 완벽한 미모로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은 물론 월드스타 성룡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신성일, 노주현, 한진희 등 원조 꽃미남 스타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2년 연속 백상예술대상 대종상을 휩쓸며 70년대 트로이카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정윤이의 레전드 모습들을 올타임 레전드 여배우 트로이카 1탄에서 만나본다.